마음으로 세월호를 갖다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사람의 마음으로, 사람이 거기에 있다,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, 사람한테 왜 이랬니, 사람을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풀어야 되는 게 저는 세월호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을 저기다 냅두면 안 된다고, 사람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으면 저 9명 저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겁니다. 295명도 사람이고요, 9명도 사람입니다. 소수와 다수로 나눌 수 없어요.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국가가 살게끔 하는 나라일 거라고 저는 봐요.